먹어보고 싶은 거예요. 스테이크를. 저는 그거에 좀 이렇게 짠했고 또 제가 그때 그렇게 돈을 안 벌고 있었을 때도 아니었는데 엄마가 스테이크 하나 먹으러 가지도 않고 뭔가 그랬다는 사실에 전 좀 놀랐어요. 먹다가. 그래서 엄마가 다른 걸 먹은 거 아니야? 더 비싼 거? 전혀 많이 먹었는데. 덜 익은 거. 덜 익은 거 아닐까요? 해산물. 해산물 요리. 이런 거 있잖아, 비싼 거. 전복. 샥스핀 이런 거. 이걸 먹어도 딸 앞에서 엄마, 우리 딸 때문에 이런 스테이크도 네, 그런 것도 효도지만 딸이 이렇게 애교 부려줄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. 아빠한테는 뭐 어떤 애교를 부리길래? 원래 그러세요? 정말 무뚝뚝하고 애교도 없고 이게 딸인가? 이게 딸이 맞나? 머리만 길면 딸인가라는 싶을 정도로 좀 되게 아빠가 무섭기도 했고 좀 다가가기 어려웠긴 했어요. 지금도 쉽다는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때는 그거를 좀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 거 아빠 이러는 게 저는 되게 그렇죠.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나이를 먹고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고 있으면서.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해야겠더라고요. 좀 이렇게 오히려 데뷔하고 나서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더 많이 그런 애틋해졌구나. 애틋해지고 떨어져 있으니까 또, 네. 저도 이제 아빠한테 지금도 잘 못하지만 지금은 이거 있잖아요. 심호흡 세 번 하고 아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. 목소리 톤도 하이하고 그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. 사인해놓고 가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. 이만큼 들고 내가 수지야 엄마 또 다시는 TV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또 했다. 수지의 장점은 밝은 에너지. 말 그대로 지가 어디 인터뷰에서도 했듯이 해피바이러스를 지는 또 그런 걸 본인도 원하고 있고. 수지야, 딸 사랑해. 또 어머님이 얘기하셨잖아요. 그 해피바이러스. 긍정적인 에너지, 밝은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요. 저도 네.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는데 그냥 보면 웃음이 나요. 그래요. 보고 이 해피바이러스가 있으면 웃음이 아니에요. 나요. 내내 밝고. 제가 그 맨날 화성인 바이러스만 보다가 해피 바이러스 맵니까? 그러니까. 제가 그 화성인 바이러스를 보고 나면 제 정체성이 많이 무너져요.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? 근데 오늘 그 수지 씨를 보니까 힐링되죠. 해피 바이러스가 있네. 진짜 힐링돼요. 웃음이 나네요. 20대 그 발랄함이 있어요. 근데 최근에 뭐 공식 석상 이런 데 가면은 몇 차례 그 눈물을 이렇게 많이 보였어요. 아니 그 뭐 인기도 좋고 수입도 괜찮은데 왜 우는 거예요? 그때 정말 진짜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 같은데 그냥 좀 되게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좀 제가 뭐든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그렇게 내가 좀 손해보는 게 편하고 내가 좀 힘들더라도 그게 그냥 제 편한 대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. 남이랑 부딪히는 것도 싫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었는데 그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몸이 힘든 건 내가 뭐 받아낼 수 있는데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거나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받는데 그런 걸 어디 표출할 수는 없는 없고. 거고 또 그래서 가슴에 담아둔 게 이제 많았는데 그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우는 거 아닙니까, 그죠? 그렇죠. 누가 이렇게 해코지를 한 거예요? 아니요, 해코지를 한 건 아니고요. 그냥 계속 그렇게 쌓여왔던 뭔가 참아야 된다. 참아야 된다. 아하. 그런 생각들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터졌던 것 같아요. 사실 어린 나이에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들도 많이 겪고 많이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도 사실 마음에 많이 상처도 받고 좀 눌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뭔가 그런 무시당하는 일도 있고 좀 어리니까 모르지, 어리니까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바라는 것들은 성숙된 모습과 어른스러운 행동을 원하는 게 저는 되게 항상 그게 너무 모순됐다고 생각하고 그게 너무 화나는 거예요. 너무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
폭발. 스트레스가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. 대접은 그렇죠? 어린애처럼 대접을 하는데 바라는 건 성숙함을 요구하니까. 네. 평소에 누군가한테 이렇게 화내고 그러지 그러니까요. 못하죠.